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맨프로토 500A라는 모델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모델이기도 하고요. 비디오 헤드 중에 가장 컴팩트한 모델로 맨프로토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701HDV를 대체할 만한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플레이트가 앞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퀵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옆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탈착과 이착이 바로 가능한 제품이고요. 유압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지지하중은 4kg까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앞 모델과 다르게 조금 더 하우징이 커졌고요. 당연히 지지할 수 있는 하중도 4kg에서 8kg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딩이 똑같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퀵 플레이트가 아닌 앞뒤로 빠지는 모델입니다. 당연히 카운터 밸런싱도 되게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눈금 이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전 제품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눈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수평 잡는데 문제는 없으시고요. 500 모델과 502 모델은 플랫 베이스와 이제 볼타입 모델이 두 가지로 똑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옆으로 가서 504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504 모델은 이제 하프 볼 타입의 방식밖에 안 나오고요. 플랫 베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디오 상악대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인 이제 레벨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프 볼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제 카운터 밸런싱이 1단에서부터 9단까지 맥시멈 9단까지 조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플레이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패닝에 대해서도 레벨별로 0단에서부터 9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볼 수 있게끔 라이트가 수평계 라이트가 들어오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맨프로토 509 HD 헤드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건 펜만은 저희가 잠깐 뭐 전시를 위해서 잠깐 떼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지지하중은 14kg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맨프로토가 체크하는 이제 지지하중은 타사와 비교한 지지하중보다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는 14kg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이 올라갔을 때는 18kg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타사와의 비교는 사실 불가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레벨별 카운터 밸런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0단, 1단, 2단, 3단까지. 그래서 이 강도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센터에서도 아까 504 HD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딸려 있고요. 라이트닝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모델로.